3월 2일 은혜 농원 이야기입니다. 이제 새봄맞이 준비로 이제 물도 좀 주고 여러 가지 뭐 돌볼 걸 돌보고 있습니다. 새 밭을 만드느라고 뭐잘 신경을 못 써주고 있었는데요. 전지해줄 거다 해주고 저는 단초 전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견인줄 위에로 저는 올렸잖아요. 이 견인줄 위로 올리니까 처음 키울 때 이걸 고정시키기가 힘들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줬습니다. 집게로 고정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면 자꾸 기울었어요. 그런 단점이 있었고요. 그다음 두 번째, 저는 단초전지를 했는데 단초전지를 할 때에 요 눈이 이렇게 견인줄 철 사이에 대인다는 겁니다.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밑으로 내리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밑으로 내리는 게또 어떤 단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지금 밑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뭐 이제 1년 지났고 이제 2년 차 시작하고 있는 때라서 밑으로 내리기가 쉬워요. 그래서 열심히 지금 내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렸습니다. 밑으로 내리니까 이 눈들이 이 견인줄 철사와 대이지 않고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밑으로 허가 이렇게 올라가겠죠. 밑으로 나서 이렇게 마음이 원하는 바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. 원하는 대로 잘 올라가야 될 텐데요. 예, 계속 작업해야 되니까 동영상 촬영하기 힘드네요. 그리고 묘목을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. 묘목을 이렇게 꼽아 놨는데 잘 커야 되겠습니다. 기온이 생각보다 좀 쌀쌀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베트에 놨는데 모르겠습니다. 또이 기온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되네요. 기온 관리를 잘 해주면 15도에서 25도 사이를 계속 유지해 줘야 되는데 뭐 15도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. 그런데 25도 이상 올라가면은 곰팡이도 피고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25도 이상 안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늘에다가 했는데 그늘에다 하니까는 계속 10도에서 0도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온도가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되니까 발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볕으로 나눠 봤습니다. 또 이따가 너무 또 낮에 기온이 올라가면 또 응달로 또 들러야겠지요. 새로 포도밭을 만드느라고 여러 가지 마음이 지금 분산돼 있어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하우스다 보니까 봄비를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. 그래서 이렇게 물을 좀 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촉촉하게 주고 나면은 아무래도 냉해를 들이붓는다고 합니다. 땅이 좀 젖어 있어야지 봄에 오는 꽃샘추위 때 냉해를 안 입고 또 지금 이렇게 물을 줘놔야지 눈이 잘 트겠지요. 이렇게 한 2월 말쯤부터 해가지고 땅을 좀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제만 해도 비가 봄비치고는 상당히 많이 왔는데 우리 하우스는 비를 맞춰주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이렇게 지금 지하수 포 올려서 지금 열심히 주고 있는 중입니다. 이상 3월 2일 은혜농원 이야기였습니다.